여기 여기 서 주세요. 네. 오늘 경찰 출석하셨는데 심경이 어떠신지 한 말씀 해주시죠.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는데요. 이재명 씨의 터무니없는 거짓말 때문에 저와 제 아이가 인격살해를 당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나오는데 많은 용기가 필요했고 가짜뉴스에 많이 당하다 보니 두렵습니다. 오늘 좀 갑자기 출석하겠다고 통보하게 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네, 그 동기는 제 아이 아시다시피 미혼모고요. 눈물과 눈물로 난 아이인데 그 아이를 출국을 못 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더 진솔하게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의무감으로 나왔습니다. 저 김부선은 여기까지 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진실을 국민과 경찰에게 말하려고 왔습니다. 누가 나에게 진실을 호도하도록 중간에서 공작을 했는지, 어떤 욕설과 어떤 협박을 이재명 씨가 내게 했는지, 또한 어떻게 나를 속였고 내 딸과 나를 명예훼손, 인격살해했는지, 그럼에도 살아있는 우리의 관계를 부인하였고 나를 정신병자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씨가 답변할 차례입니다. 다 포기하고 죽어가는 강아지와 삶을 끝내려고 했으나 내 딸 이미소와 공지영 작가의 양심 고백을 듣고 살기로 했습니다. 이제 죽을 각오로 거짓과 싸울 것입니다. 인간 김부선이 인간 이재명을 법정에 세울 것입니다. 이재명 씨, 소수를 오랫동안 속일 수 있습니다. 다수를 잠시 속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수를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나 김부선은 지금까지 당신이 수구 세력에 이용된다는 이유로 보호하였으나 더 이상 당신을 보호하지 않겠습니다. 보호할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2018년 여름 김부선. 이재명 씨는 제가 두 차례나 보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생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의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이 99가지, 99만가지를 하다 보니까 이재명 씨가 계속 악수를 두고 결론적으로는 저를 허언증 환자라고, 의사 자격증도 없는 분이 저를 환자라고, 정신병자라고 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결코 김부선의 명예를 걸고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법정에 세워서 민낯을 낱낱이 국민 여러분들한테 고발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부선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